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목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위치한 여수를 세계 4대 오일 허브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프로젝트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상업용 석유 저장 터미널인 오일 허브 코리아입니다. 여수를 동북아 석유거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 아래 지난 2013년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오일 허브 코리아는 빈 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는 대부분 빠져나갔고 남은 국내 기업 7곳도 언제 발을 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시설을 비우면 저희가 또 다른 계약 맺어서 또 업자들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비일비재 하거든요. 더욱 큰 문제는 주식회사 오일 허브 코리아의 수익 대부분이 대주주인 석유공사의 임대료란 점입니다. 석유공사는 오일 허브 코리아 저장 시설을 임대하고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오일 허브의 적자를 사실상 석유공사가 메꿔주고 있는 구조인데 고스란히 석유공사의 적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해외 기업들이 지금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빠져나간 자리를 한국 국내 기업들이 지금 메꾸고 있거든요, 지분들을. 그래서 당초에 동북아 오일 허브 항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취지와는 그 지금 달라져 있습니다, 이미. 여수를 세계 4대 오일 허브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